178,7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1월 GML입니다. 1월 GML, 은는 동사는 2006년 8월 금형개발업체로서 금형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모바일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과 유류도소매 및 폐유정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제품인 LGP와 M/F는 특수 목적용 제품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 커스터마이징, 맞춤형 제품임. 2019년 12월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병행 수입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온라인 유통 및 오프라인 매장 판매를 진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휴대폰용 도광판과 몰드 프레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쉬 국내 기업인 주 에버메이트, 주 BF테크와 베트남 생산법인인 유텍비너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쉬 동사는 초슬림 스마트폰용 도광판과 몰드프레임의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색 인서트 몰드프레임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 재무 대쉬 종속기업의 반도체 및 LCD 장비 제조 부문 수주 증가하였으나 주력 부문인 휴대폰용 도광판과 몰드프레임 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유연가 및 판관비 부담이 큰 폭 확대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로 순손실 규모도 증가.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 둔화로 주력 제품인 휴대폰용 도광판 및 몰드프레임 수주 부진하며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1월 GML의 시가총액은 116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1월 GML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75위입니다. 1월 GML의 상장 주식수는 1346만 4196주입니다. 1월 GML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1월 GML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8.0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4.7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8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9.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8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9.54배, 90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0번지억 원, 마이너스 98억 원, 마이너스 3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6억 원, 마이너스 105억 원, 마이너스 41억 원입니다. 1월 GML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89번지 44%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64.3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 더하기 0.2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GML의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